새벽 1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아시아계 남성 한 명이 무릎을 꿇은 채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찢어진 성조기, 여기저기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조각, 담배꽁초까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깨지고 다친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 연방의회 의사당. 이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1월 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승리가 확정된 날, 수천 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건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으로 침입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외부 계단을 점거하며 경찰 진입을 막았죠. 미국 의회 의사당이 위협당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한 사람이 의회 의사당 앞을 배회하다 내부로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모습을 목격한 AP통신과 동료 의원들이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그는 바로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김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내에서 급속도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며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게 공감과 응원을 보냅니다. 어떤 미국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일이 벌어졌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며 폭력으로 아수라장이 된 의회를 청소하는 앤디 김 뉴저지 하원 의원의 모습에서 감동했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김 의원은 한국계 이민 2세로 시카고대를 졸업 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는 오바마 키즈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2013년부터 2년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사실 그의 경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2018년의 선거입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연방의원이 탄생한 것은 1993년 공화당 소속 김창준 전 의원 이래 20여 년 만의 일이었기에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죠. 민주당 소속으로는 역사상 첫 한인 당선자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했고요. 앤디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외교 군사 분야 전문가이며 특히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해 인상적인 의견을 펼칩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현재 여전히 한국 전쟁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한국의 국격 향상에 걸맞은 소통을 해나가야 한다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아온 미국인인 그이지만 자신의 뿌리인 한국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이런 한국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김정환 씨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 길거리를 전전했지만 미국 명문 MIT와 하버드대를 나와 유전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어머니 역시 미국으로 건너온 후 뉴저지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암과 알츠하이머 퇴치를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와 간호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한편 김 의원은 한인이 300명뿐인데다 유권자가 65만 명 중 백인이 85%에 달하는 뉴저지의 지역구에서 초선에 당선된 일화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의 상대는 3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현역 의원 톰 맥아더였는데요. 맥아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트럼프 케어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승부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죠. 맥아더는 지독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칩니다. 김 의원이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그의 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광고에 담았죠. TV 광고에 앤디 김은 우리의 일원이 아니다 라는 카피를 사용해 사람들을 자극하고 얼음 위에 놓인 생선 사진에 앤디 김 후보가 뭔가 수상하다는 문구를 넣어 홍보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문구는 중국계 업소 간판에 많이 사용되는 붉은색의 굵은 글자체였는데 이른바 찹스위 폰트라고 불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노골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네거티브 홍보였습니다. 3살배기 아이와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이 광고를 보게 된 김 의원은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본 미국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맥아더 후보는 자신이 아닌 공화당 후원단체가 만든 것이라는 비겁한 변명을 했죠. 김 의원은 침착하지만 강한 확신이 깃든 목소리로 응수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 온라인 매체 필리닷컴에
미국인들은 지도층의 부정적인 공세와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는 언행에 지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며 결국 사람들은 정치에서 예의와 정중함을 중시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지요. 또한 세금과 보험 같은 민생 이슈로 사람들의 표심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보험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을 만큼 높은 비용이 들기로 유명한데요. 최근 코로나 치료만 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15억 원이 든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김 의원은 저렴한 약값과 중산층 주민들의 세금 혜택 등을 약속합니다. 결국 그는 1.1% 차이로 맥아더 후보를 따돌리고 49.9%의 득표율로 당선됩니다. 작년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 사회보장 확대를 내세운 공약으로 재선에 성공해 입지를 굳혔고요. 김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미국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현재 미국 연방 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의원은 앤디 김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의원은 총 4명이었는데요. 이 중 3명이 외교위원회로 배정받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특히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고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은 그녀가 참 아름답습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노던생명보험사, 스타벅스 등을 거쳐 타코마 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타코마 시장으로 선출되어 타코마 시장으로서는 첫 동양계이자 첫 흑인 여성으로 기록됩니다. 미국 내 한국계 의원들의 인상적인 부분은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부모님을 가장 먼저 손꼽는다는 것입니다. 스트링랜드 의원은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했던 자신의 어머니는 딸이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셨다며 어머니의 회복력, 인내력, 강인함을 본받고 싶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한복을 입은 이유에 대해 한복은 자신이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과 미국의 다양성을 상징할 뿐더러 자신의 어머니를 명예롭게 한다고 답했죠.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문화의 용광로 미국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처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 중에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은 한국인이라는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뉴욕에는 115년 전 102명의 한인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이민 역사를 기록한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어떤 지원도 없이 우리 동포들의 기부금만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요즘 이민 2세대, 3세대가 미국 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각 분야의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동포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소수 인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별을 극복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들의 선한 영향력과 한국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에 새삼 어깨가 으쓱해지는 날입니다.